자, 오늘은 이제 원과 접선 배울 거거든요. 자, 접선 배울 건데,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응용하는 거라 가지고 뭐 따로 막 증명하고 그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거고, 구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63페이지 펴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원이랑 직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딱 세 가지가 있었지. 두 점에서 만날 때랑 뽀뽀할 때랑 안 만날 때랑.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뽀뽀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163페이지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공식 머릿속에 삭제하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공식 우리 안 쓸 거예요. 자, 164페이지 넘겨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공식 없이 그냥 싹 개념으로 그냥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자, 원과 접선. 자, 이쪽인데,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거에 5의 제곱. 자,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죠? 이랬을 때 5,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5가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림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1,2예요. 맞아요? 물론 여기서 문제가 5,5가 요 원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의심 없이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지만, 그죠?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나 없나를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6이 될 거고,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다. 만약에 위에 없다라는, 있다 없다 그런 정보가 없으면 넣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래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핑크색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건데. 자,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고의 정석 방법으로 푼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얘는요. 우리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예요. 맞아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y 이퀄 기울기를 몰라요. m이라고 세팅했을 때 점 5,5를 지나는 건 아니까 우리가 x는 빼고 y는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m만 알면은 게임이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m이 미지수 한 개니까 식 하나만 찾으면 돼요. 어제 배웠던 개념 기억나요?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가 만약에 얘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얘를 여기 y자에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 0 때려도 돼요. 알겠죠?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일반형을 좀 바꿔볼게요. mx 빼기 y, 그죠? 빼기 5m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 놈과 중심 1,2와의 거리를 우리는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거리 체크합니다. 시작. d 이퀄 자, 루트 따라하니 개수제곱이야 갑니다. 그러면 m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거리는 절대값입니다. 왜? 양수니까. 자,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x는 x에 y는 y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m 빼기 2 빼기 5m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하필이면 반지름 몇과 같다? 5와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좀 예쁘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의 절대값 이퀄 5 루트 양배터 이거 곱하신 겁니다.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야,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절대값과 루트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제곱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자, 양변 제곱하십니다. 그러면은 16m제곱 빼기 24m 플러스 9 이퀄 그죠? 요거 제곱할 때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25m제곱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 예쁘게 정리하시면은 9m제곱 24m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면서 이거 암산으로 보여요? 얘가 완전 제곱식 보이나?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0이 되려면 유일하게 아 m이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왜? 왼손 든 모양이니까. 자, 근데 나는요, 야, 여러분들 이제 또 수학 하수랑 또 고수의 또 차이가 있지.
하수들은 이거 하는 방법만 외운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 근데 나는요 이미 M이 무조건 답이 한 개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5,5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울기 M이라는 변수가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하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과정에서 요렇게 만들어 냈을 때 이거 정리하면은 좀 짬밥 있는 친구는 얘가 2차식이 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얘가 2차식인데도 불구하고 M이 한 개만 나오려면은 반드시 중근을 가져야겠다라는 거 우리는 예상하고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걸 풀었는데 중근이 안 나와, 어딘가 계산이 삐꾸났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더라?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했니? 그러니까 나는 계산 안 하고도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고 모르고는 좀 실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냐? 자, 근데 이거 이제 기본 형태인데, 자, 나는요 중학교 과정을 이용해가지고요 얘를 또 쉽게 구하는 것도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1 수학만 한 친구라면 다 이렇게 풀겠지만 그래도 좀 내공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중학교도 뭐 배웠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이 했을 때 여기가 접점이잖아 얘들아. 그럼 접선이랑 중심이랑 있는 요 선은요 항상 공리에 의해서 수직이 된다라고 우리가 도형특강에서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 이용하시면 얘 개껌이에요. 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X의 차이가 4입니다 맞아요? Y의 차이가 3이죠? 얘 기울기가 뭐예요? 4분의 3이죠? 여기 역수가 돼야 되겠죠? 3분의 4 했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아, 이거 뭐 오우 이게 아니고요. 오우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수학을 아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또 병신같이 아 여기 쉬우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알고 여러분들 타이밍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이 조금 이제 베이스가 잡힌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푸는 거는 뭐 맞는 이게 나쁜 풀이 절대 아니에요. 좋은 풀이긴 하나 너무 고1에 국한된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게 니네들이 맨날 내신 보면 시간 부족해 막 이지랄 하는 게 그죠? 이런 거 베이스가 안 잡혀 있으니까 시간을 알아서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절대 대단한 풀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년이 내려가면 쉬워져요 수학이라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번 특강 때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행 학습을 내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알겠죠? 이번 겨울방학에는 내가 그래도 이제 베이스가 잡힌 애들 많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선행을 깔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때는 자, 그 밑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석풀이 고1풀이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확인했을 때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날먹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한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164쪽 요거 밑에는 쉽겠죠 그죠?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찬 이해되세요? 잘 보여요 크기? 맨디하게 느끼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제 어떤 학원에서 공식 외우기 시킨 학원 있을 거예요. 원이마 접점이 주어진 경우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요. 알겠죠? 그 공식 여러분들 못 외워. 그거 어떻게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고3까지 어떻게 가?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3 이과를 가면은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거든요. 미분하게 되면 또 요거 공식이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다 음함수 미분하는 존나 강력한 테크닉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함수든 다 미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 공식 외울 필요가 없거든. 쓸모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고3 재수생 중에 그 원의 접선 관련된 이 공식을 외우는 새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미분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좀 개념이 잡힌 애들은 이런 식으로 풀거나 그렇게 하니까 쓸데기 없어요. 공식 외우지 마요. 여기는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도 적어 놓은 겁니다. 유진쌤 혹시 그 뭐지 토요일에 나오시는 거는 8월 말까지밖에 안 되시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유진 쌤 주위에 통통이 잘하는 그 뭐지 쌤 아시는 분 계세요? 확통? 확통이 좀 되는 애들? 없어요? 아 이게 확통 잘하면서 수학 잘하는 사람 귀해가지고. 아 그치 그치 이제 다 이제 슬슬 이제 취업 준비 하겠지 그죠? 아무래도. 알겠어. 아 있으면은 소개시켜 달라 그랬지. 이게 이과 1등급은 존나 흔한데 이 문과 1등급이 진짜 귀하거든요. 이게 전국에 몇 명 없어 문과 1등급은. 채원이는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너는? 아직 모르죠? 정했나 벌써? 니는 아직 안 정하지 않았나? 냈어요? 냈어 이미? 너 어디가 그럼 이과야 문과야? 너 이과? 아 너는 이과고? 그래 그래 채원이 이과 가는구나. 채빈이는 어디 갈 거예요? 너 문과 갈 거야? 아 그래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기울기가 원점과의 거리니까 그지? 3, 4가 되겠죠. 얘는 역수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 되는 거 맞아요? 4분의 3인데 감소 요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Y는 시작 기울기를 알아요. 요건데 지나는 점도 알아요. 3과 4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맞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날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지 마. 알겠지? 자, 넘어가. 접점을 알고 있을 때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접선의 방정식 중 하나고, 나중에 수능 갈 때는 사실은 지금 요거 한 거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얘가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얘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내신에서만 좀 종종 물어보는데,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야. 좀 전에는 왼쪽에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고 여기 위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접점이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예제를 통해서 바로 그냥 봐보도록 할게요. 형냐들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제 보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2로 하는 그런 원이 있습니다. 자 얘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하래요.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요 뭐 감성이 약간 마이너스 45도 감성이니까 약간 이런 감성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게 한 개만 그럼 두 개가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도 있을 거야. 아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두 개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형태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거죠. 즉 얘만 알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네요. 미지수가 한 개죠. 그럼 식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k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될 테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겠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서도 K가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건데 두 새끼의 크기가 같지만 부호는 반대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미리 알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 위에 공식 보시면 뿔마 머시기가 붙어 있는 게 그 이유예요. 대칭으로 일어날 테니까. 따라왔냐?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미지수가 얘가 하나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미지수가 한 개면은 식 한 개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요 핑크색이든 요 핑크색이든 중심과의 거리가 그죠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향이든 맞니? 그럼 요거 이용해서 식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자 요걸 일반형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중심이 0,0입니다. 맞니? 근데 얘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은데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시작! 거리는 루트 개수제곱이야. 자 1 더하기 1이 되겠죠? 2 써주시고 거리니까 절대값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x는 x, y는 y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k만 남겠죠.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이퀄 2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병신같이 또 제곱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k는 2 루트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 여기가 2 루트 2라는 절편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 되는 거 맞아요? k의 역할이 뭐였어요? 얘가 y 절편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중학교 수학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안 어렵죠? 지금 보면은 접점이 주어지든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지든 결국엔 접점이 주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린 기울기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접점이 주어졌으면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절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케이스 모두 다 미지수가 한 개라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기울기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 얘는 y 절편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각각 한 개씩이니까 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 식을 직선과 점 사이 공식으로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 다 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니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만큼 우리 식이 필요한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뽑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툴이 직선과 점 사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됐죠? 아, 이렇게. 할만해. 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밑에 있는 예제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 하면 내가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자, 볼게요. 채빈 혹시 직선과 점 사이 공식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쓰는 법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직선과 점 사이 공식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여기 멀리 어딘가 점이 내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얘 거리 있죠? 요거의 최단 거리가 거리 D가 공식이 이렇게 돼요. 루트에 여기에 있는 개수의 제곱을 적어줘요. 직선의 그 개수의 제곱을. 그 다음에 이제 거리니까 양수가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 붙여주시고 너가 측정하고자 하는 점 X1과 Y1을 X는 X에다가 Y는 Y1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공식입니다. 알겠죠? 요거 공식 요거 이용해서 그냥 적용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자, 여기가, 자, 2,3인데요. 자, 반지름이 3입니다. 반지름이 4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똑같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죠? 자, 기울기를 안다라는 거는 1차 함수를 요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니까, K만 알면 게임이 끝나죠. 자, 미지수가 1개죠? 핑크색과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 4와 같더라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얘를 일반식으로 바꿔주세요. 한쪽으로 이항합니다. x 플러스 y 빼기 k는 0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번에는 2,3과의 거리가 얘와의 거리 디스턴스가 반지름 4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d가 4니까 4 이퀄 자 루트 개수 제곱의 합 1 더하기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니까 절대값 써주시고 측정하고자 하는 점 X는 X에 Y는 Y에다 넣어주시면 되면 5 빼기 K가 되겠죠. 따라왔니? 자, 정리하시면 절대값 5 빼기 K는 4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5 빼기 K라는 친구가 4 루트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4 루트 2가 이렇게 되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두 개가 나왔네요. K 하나가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면 K는 5 빼기 4루트 2도 있겠고 K는 5 플러스 4루트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겠죠. 이항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높으니까 K가 큰 게 되겠죠. 얘가 5 플러스 4루트 2가 되겠고 얘는 밑에 있으니까 그죠? 낮은 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절편이 작으니까 5 빼기 4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낮은 것, 얘는 높은 것.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와야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앞으로 수능 이런 거 모르시면 좀 여러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편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케이스 모두 다 룰이 전부 다 직선과 점 사이로 이용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말이 있네요. 이번에는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지거나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를 구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요 세 가지 3대장에 대해서만 구할 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그냥 예제를 통해서 바로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원방이 있는데 이 원방이 있어요.
자, 지금 반지름이 얘가 루트 5입니다. 자, 루트 5는 대충 2.5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됐니? 자, 근데 얘가 3,2를 진화해야 되는 접선을 찾아야 돼. 3이면요. 루트 5보다 커요. 얘보다 그런 3,1이니까 얘보다는 오른쪽 살짝 위가 될 테니까 약간 요런 감성. 여기다가 3,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는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요런 게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총 두 개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안 구해도 비디오죠.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가 될 테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 나올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나오겠죠. 근데 L1도 그렇고 L2도 그렇고 모두 3,2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직선을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Y는 기울기를 몰라요. 우린 얘를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나는 점은 알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M만 구하게 됐을 때 이 M이 하나가 양수가 나오고 하나가 음수가 나올 건데 양수가 나오는 거는 L1이 될 거고 음수가 나오는 것은 L2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미지수가 또 한 개네요. 식 하나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 얘도 똑같아요.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됐니? 모두 다 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나 다 지금 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요걸 일반식으로 만들게요.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1은 0. 자, 일반식으로 만들었죠. 일반식과 중심 0,0과의 거리가 뭐가 되길 바래요? 반지름 루트 5가 되길 바래요. 됐니? 자, 그럼 시작. 루트 5라는 친구는 루트, 자, 개수제곱의 합, 요놈의 제곱 따기 요놈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절대값 씌워주시고 측정하고자 한 점에 x는 x에 y는 y에 따 넣어주면 얘네가 다 날아가요. 요 뒤에만 남겠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이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퀄을 루트, 자, 알맹이끼리 곱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5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양변 제곱하시면 풀 수가 있겠네요. 양변 제곱하세요. 제곱하시면 9m 제곱 빼기 6m 플러스 1 이퀄을 5m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넘기시면 4m 제곱 빼기 6m은 0. 잠깐만, 나 병신. 이거 5죠? 미안, 이거 5죠.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미안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넘기시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얘 2로 나눠보세요. 2m 제곱 빼기 3m 빼기 2는 0이 됩니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얘가 2m m 해주시고 곱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은 어디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0이 되려면 오른쪽에서 m이 2가 될 때, 그 다음에 왼쪽에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으니까, 아, 쌤,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의 기울기가 2입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림을 스케일 맞춰서 그리시게 되면 얘가 경사가 더 급하고 얘가 경사가 더 완만하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림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죠. 얘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가파르고 완만하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파른 이 친구를 여기 m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y는 2에 x 빼기 3 플러스 2라는 직선이 l1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맞아요? 덜 가파른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여기 M자리에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L2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친구 모두 다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안 어렵죠? 이렇게 해주시면 게임 굿!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66페이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녕하세요. 정리 했나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앞으로 알겠지? 이런 거. 하,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고 나서 조금 심한 문제 더 볼 텐데, 자, 드디어 이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조금 이게 특히 평행 이동을 가르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요거 아마 결과적으로 외우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강사분들도 많이 외우게 시켜요. 그냥 이거 가르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또 수능 강사들 중에서 또 외우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와 봐. 한번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이퀄을 도형의 방정식이라 보면 좀 무리는 있지만,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안에 도형의 방정식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도형은 보통 우리가 룰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근데 자취는 룰이 있든 없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컨셉을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미 간접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간접 체험을 했냐면, 자, 첫 번째, 자, 기울기가 m이고 다음과 같이 a, b라는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었어요. 관심 있는 도형이 여기죠. 여기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 따라왔니? 그럼 이 수많은 P들의 후보가 있을 거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내가 대표점을 하나를 찍은 거야. 그 대표점을 찍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도형의 규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직선의 규칙은 뭐였죠? 라이야, 기억나요? 직선의 규칙은 뭐니? 네,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기울기 우리가 m이라고 세팅한다면, m이라는 친구는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슉슉 하시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x 빼기 a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y 빼기 b가 되니까 x 빼기 a에 y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 예쁘게 좀 정리하면은 니네들이 외웠던 그 형태, y는 m에 x는 빼고 y는 더해요,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걸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컨셉으로 구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이렇게 잡은 거 맞아요? 요것도 x, y라고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의 규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원의 규칙은 뭐죠? 거리가 일정하다는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리를 가지고 뭔가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좌표를 세팅한 다음에 관계식을 만들면 저절로 도형의 방정식이 항상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그럼 이렇게 x 빼기 a, 여기가 y 빼기 b가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방과 원방을 도형의 방정식 컨셉을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점은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점은요 졸라 직관적이에요. 만약에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점이 있는데, 자, 여기 점이 만약에 얘가 만약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만약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되면은 X도 N만큼 전진하고, 그죠? Y도 B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에 좌표는 A 플러스 M 콤마 B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점의 이동과 다르게 도형이나 함수의 이동은요, 얘가 거꾸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외워가지고 풀었을 거야, 문제를. 자, 근데 그게 이제 왜 거꾸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어떤 도형이나 함수가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얘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위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라고 한다라면, 요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아, 여기가 똑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n만큼 n만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제일 낮은 점에서 살짝 요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n, n만큼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처럼 똑같이, 아,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f(x,y)는 0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면, 얘도 그냥 똑같이 f에, 잘 들어, x 플러스 m 콤마 y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반대가 되어야 돼요. 얘가 부호가 반대인 f에 x 빼기 m 콤마 y 빼기 n은 0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가는데 도형과 함수는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왜 반대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결과만 외우거든. 왜냐면 이거 결과 외워도 여러분들 수능 푼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 제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볼 건데, 자, 잘 봐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나요? 자, 이거를 지금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까 내가 좀 언급 좀 하자면, 얘는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봐,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화도 배운 내용인데,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 y를 함수 fx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fx라는 거는 x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x랑 숫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여기 y도 없고 z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놈을 한쪽으로 이항하거나 반대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명히 위식과 아래식은 동일한 식이에요. 이건 다른 식이 아닙니다, 맞아?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거를 덩어리로 봤을 때는 x랑 y가 혼재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x가 변하면요 y도 변하게 되겠어요. 맞아? 얘가 만약 1이 되면은 y 값은 만약에 2가 되겠고요, 그죠? x가 2가 되면은 그때 y 값은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규칙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x랑 y가 보시면은 어때요? 완벽하게? 어떤 의미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y도 변하면 x가 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오빈이 그쪽 앉지 마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 보여요. 이쪽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은 x랑 y가 같이 변하는 거니까 얘는 x, y가 동시에 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표현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랑 y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x도 변하고 y도 변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완벽하게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고3 때 뭐라고 배우냐면, 얘는 대놓고 보여준다라고 해서 얘를 explicit 함수라고 해서 얘를 양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positive 함수가 아니야. explicit. explicit가 영어로 얘가 대놓고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놓고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negative 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explicit의 반대말은 뭐냐? implicit이에요. implicit이 무슨 뜻이냐면 함축적인 뜻이라요. 그러니까 시가 우리가 함축적이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럼 poem is implicit 하면은 시는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implicit fun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보시면 x랑 y가 무슨 관계가 있기는 해요. 왜냐, x가 변하면 y도 변하니까. 근데 대놓고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잘 안 보이는 함수라고 해서, 숨은 함수라서 얘를 implicit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음함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으니까, 그래서 fx, y equal 0 하게 되면 음함수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대놓고 fx 뭐다라고 하면 얘는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함수로 풀긴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 약간 이거 보면 번외긴 한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럼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음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라이가 졸리구나. 졸리면 아예 집에 일찍 가. 오늘 너무 힘들면. 아파? 어? 뭐라고? 안 들려. 너 뭐 들어왔어요? 비비지 말고 저기 그냥 찬물로 씻고 와. 지금 요거는 지금 안 들어도 돼. 저기 가서 찬물 씻고 오세요. 그거 비비지 마. 비비면 눈 안 좋아요. 눈은 절대 비비면 안 돼요. 비빌 거면 손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고 비벼야 돼요.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는 0으로 했을 때 x랑 y가 둘 다 있지. 예를 여러분들 표현상으로 fx,y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x랑 y가 동시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도 우리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는 0 하면 얘가 원방이잖아요. 그죠? 이거 넘긴 거니까 얘도 x랑 y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fx,y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얘들아?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모든 변수를 싹 다 몰아가지고 걔가 모두 다 x, y로 표현이 되면 얘는 우리가 fx,y라고 이렇게 앞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법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x랑 y가 동시에 이루어진 어떤 함수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러면 왜 평행이동일 때는 점과 다르게 얘가 거꾸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왜 얘가 요거 본능적으로 플러스 n이 안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틀린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안 어려워.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음함수라는 표현법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요렇게 이런 함수가 f, x, y는 0이라는 함수라고 한번 봐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y는 fx라고 표현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음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x방향으로 요만큼, y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사이즈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대응되는 게 완벽하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게 요 정도쯤에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도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얘가 관심이 있었죠. 원방은 얘가 관심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원래 함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평행 이동이 된 도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관심이 있니? 오른쪽이 관심이 있니? 오른쪽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우린 요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얘를 움직인 게 요건데 우리는 움직인 요놈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도형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따라왔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원방이나 직방은 딱 거기 도형 하나에서 그려지는 건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여러분들 얘를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시키기에는 두 개의 세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움직인 놈이 되는 겁니다. 움직인 놈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 자, 저거랑 똑같죠? P라는 점을 찍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라. 이해됐냐?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가 x,y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될까요? 자, 얘는 n만큼 내려갔죠? 얘는 n만큼 빠꾸를 했죠? 그럼 여기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얘가 x,y라며. 그러면 n만큼 뒤로 갔으면은 x 빼기 m이 되겠죠? 점처럼. 맞아요? y는 뭐가 되겠니? n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y 빼기 n이 될 거라고. 얘네 이거 초등학교 수학이잖아. 따라왔니? 만약 이게 2만큼 가고 1만큼 갔어. 그럼 1만큼 내리고 2만큼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잘 봐봐. 여기서 관계식을 만들려고 했죠? 자, 관계식이 우리는 갖고 있는 얘예요. 얘가 관계식입니다. 얘 관계식 맞니 얘들아? 관계식이죠? 관계식에 대입한다. 즉 관계식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요 점이 얘를 지나죠. 그럼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도 만족하게 되겠죠. 즉 뭐가 되냐? f의 x 빼기 m, y 빼기 n은 0이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평행 이동된 놈이 요 놈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를 원래대로 만들었을 때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고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관계식 때 얘를 대입한 거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관계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에다가 대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 부호로 반대로 들어간 요 별딱지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좀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좀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 도형에 맞는 저 컨셉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점에다가 P라고 찍어. 따라왔니?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점 P를 찍으면은 요 놈이 결국에는 요렇게 돌아갔을 때는 요 점이 될 거라고. 근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뜻이죠. 대입하시게 되면 요 놈이 나오죠. 얘가 바로 우리가 만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또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 그 평행이동에 보시면 168쪽이랑 1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뭐지? 여기 설명을 봐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 169페이지 하단에 공간이 좀 많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요거 점이랑 그 다음에 도형이 반대로 먹여진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고 도형은 점은요 너무 당연하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거고 도형 같은 경우는 함수는 거꾸로 들어가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이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고 그 P라는 점을 찍은 상태에서 관계식을 만들게 되면 저절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직방과 원방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으로 쉽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이 좀 추상적이긴 해서 아마 학교 가시면 아마 이거 많이 외우게 시키긴 할 겁니다. 요 내용만큼은. 그래서 요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막 이제 뭐 평행이동 증명치에 졸라 많아요. 그럼 이제 막 외우게 시키는 강사도 있고 이걸 어떻게든 노력시키려고 하는 강사도 있는데 아마 요 해설을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아마 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유튜브에서 좀 정승재 쌤도 이런 거 다 설명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승재 쌤이랑 나랑 좀 설명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선생님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가 거꾸로 들어간다. 결과만 외우지 말고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후! 지금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직방과 원방이 만들어진 이 원리, 도형을 맞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도형 문제 자취의 방정식 문제거든. 여기가 심화 개념 문제를 되게 니들이 힘들어 하거든. 그게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관심 있는 도형을 머릿속 스케치한 상태에서 그걸 P라고 잡아놓고, 얘가 어떤 규칙이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 절대 외워서 못 풀어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네, 아마 자취의 방정식이 여러분들 광명에서는 아마 기출문제로 아마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는 한 개 정도 넣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잘 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후, 좋아요. 자, 평행이동은 결과론적으로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겠죠. 도형이랑 함수는요. 근데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봐야겠지? 요거는 해서 내가 동영상 개념 강의까지 뭐 찍게는 안 할 테니까 노력은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169페이지 보시면 예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EX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공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점과 함수는 반대라고 했죠?
X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 즉 요걸 대입해달라는 얘기야. X 대신에 요거. 자,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Y 대신에 얘의 보호 반대, Y 플러스 1을 넣어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돼요. Y 플러스 1 이퀄은 2에 X 빼기 2. 얘가 바로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네, 좀 예쁘게 정리하면 좋겠죠? 정리하시면 Y는 2X 빼기 4와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얘가 기울기가 2잖아요. 그죠? 기울기 생각을 한번 해봐. 기울기가 2인 실기를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기울기는 안 변하겠죠. 그죠? 왜냐면 그대로 옮겼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직선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그 위치가 바뀌는 인자가 요놈 때문에 위치가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평행 이동은 돌려가지고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유지하고 이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방도 마찬가지. 원방도 여러분들 평행이동 하시게 되면 원의 사이즈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머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건. 됐니?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요 원리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직선의 반전식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해가지고 풀었잖아. 직선의 반전식도 우리가 y는 m 쓰고 x는 빼고 y는 그대로 요 공식을 외우고 쓰고 있지만 이거 내가 처음에 연습했을 때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얘도 한번 정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Y는 2X가 있어요. 맞아요? 얘를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2만큼, 밑으로 1만큼 내린 거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합동인 새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절편이 내려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낮아지게 된 거기는 해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들이 관심 있는 거는 핑크색이에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죠? 얘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표하는 점을 내가 P라고 찍었을 때, 따라하니? 그럼 얘가 요 점이 여기에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걔는 결국에는 1만큼 올라가고 2만큼 빠꾸로 해줘야 되겠죠? 여기 좌표가 뭐가 될까요? 2만큼 빠꾸하는 x 빼기 2가 되겠죠. 맞아? 1만큼 올렸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식이 뭐죠? 얘가 관계식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점이 요 위에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그러면은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를 넣으면 요거 나오고, 그죠? x 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넣으면은 요게 나오게 되겠죠.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형의 반전식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도형의 반전식은 내가 관심 있는 도형에 있다가 대표점 px,y를 찍고 대가리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맹목적으로 요것만 외워도 뭐 문제는 풀리나. 내 제자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에 이제 원 가볼게요. 원. 자, 원. 자, 다음에 이제 원이 있는데, 형님들. 원이 있는데, 자, 원이 지금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관심도형이 아니고 원래도형입니다. 원래도형. 맞아요. 이 원래도형을 오른쪽으로 4만큼. 맞아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 요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잘 들어요. 원이라던가 2차 함수라던가 무리함수라던가 유리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는 함수예요. 특징이 있는 함수들은요, 특징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징을 잡는 함수로 본다라면은 요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 여기 중심이 0,0이니까 점의 이동은요, 그대로 반영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4만큼 이동하고 1만큼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지게 되면 여기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바로 중심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맞니?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1이죠. 여기서 표준형을 만들면 됩니다. 시작.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안 변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특징점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사실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이라던가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특징점이 되겠죠. 2차 함수라던가
유리함수라던가 무리함수라던가 얘네들은 특징점이 있는 함수인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특징점을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에 다시 모델링 해주면 훨씬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특징점 말고 좀 저것처럼 좀 정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정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이 잘 보세요. 흰색이 관심이 있니? 여기 초록색이 관심이 있니? 초록색이 관심 있죠. 초록색 관심 있는 도형에다가 P라는 점을 찍는 거예요. 찍어. 아무데나. 따라왔니? 그러면 이 대표점은요. 당연히 요쯤에 대응이 되겠죠. 됐니? 그럼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 4만큼 가고 맞아? 2만큼 내려간 거 맞아요? 그러면 X,Y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얘로 보내게 되려면은 위로 2만큼 올리고 왼쪽으로 4만큼 가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될까 얘들아? X 빼기 4, Y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식이 뭡니까? 물어본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관계식은 흰색 관계식을 갖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관계식을 갖고 있죠. 그 관계식 위에 얘가 있네요. 얘가 있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만족. X자에다가 넣고 Y자에다 넣으시게 되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공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 얘가 4만큼 얘가 2만큼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부호 반대 X 빼기 4의 제곱으로 넣어주시고요. 얘 부호는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부호 반대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요거는 이제 무지성으로 공식으로 이용한 거고 요거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자취로 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징점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현명하게 푸는 방법도 있겠고요.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왕 이렇게 나온 김에 특징점 좀 잠깐 좀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 직사각형의 특징점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각선과 대각선의 이 교점 있죠? 얘를 특징점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특징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한 다음에 생각만 하시면 되겠죠? 자 원의 특징점은 뭘까요? 묻는다라면 좀 전에처럼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쭈룩쭈룩 움직이신 다음에 원을 다시 만들면 되겠지. 맞니? 자 2차 함수의 꼭지점 얘네 특징점은 여기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리함수는 특징점이 뭐니 묻는다라면 유리함수는요 이건 수학화 내용이지만 자,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두 개가 있었지 얘들아 기억나? X정근선 Y정근선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리함수의 특징점은 바로 정근선의 교점 얘가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행이동 하신 다음에 새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또 무리함수의 특징점은 이렇게 무리함수가 생겼죠. 여기 스타트 지점이 특징점이 돼요. 요걸 기준으로 평행이동 하신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다 특징점을 갖고 있어. 왜냐면은 걔네들이 특징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다 특징점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특징점을 기준으로 움직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물론 정석적으로 관심 있는 도형에다 P라고 딱 찍고 생각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먹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170까지 우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먹혀지나 도형이나 함수 같은 경우는 부호 반대 X 빼기 M을 X 대신에 넣고 Y 대신에 Y 빼기 N을 Y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결과론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제자들은 알겠니?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산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게 그냥 왜 어렵냐면 그냥 솔직히 그냥 외우면 문제는 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왔을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노력한 거 한번 이해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니들이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물어보는 거는요 1등급 100점 나온 애들 중에서는 이거 안 물어보는 애들이 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서랑 정아 뭐 이런 애들도 선생님 이거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보는 새끼가 없어요. 다 물어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려면 강사의 역량도 좀 필요하고 학생들의 역량도 좀 필요해요. 왜? 평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외웠던 방식들을 한 친구들은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취의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고급 개념이거든. 내가 관심 있는 도형에다 P라고 찍고 관계식을 만든 행위 자체,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고 원방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도 애초에 외우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외운 새끼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를 그나마 조금 비빌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걸 다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나랑 같이 비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 잘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니네들이 지금까지 피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세를 또 고위트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적분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없이 도망가게 돼요. 이거 도망가면 안 돼. 국어랑 영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모든 과목이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도망가다 보면 결국에는 망떨어지가 돼서 이제 갈 데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수포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도 국어는 한글이니까 읽을 수라도 있잖아. 그래서 포기는 잘 안 해, 애들이. 근데 수학은 이제 너무 답답하다란 말이야. 이게 수학 포기하는 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답답해요. 내가 맨날 동영상 개념 강의만 집중해서 보는 것 같은데도 막 두 번 세 번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가 펑크가 나서 그래요. 니들이 원방지방 이해를 못했어? 이거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 백날 평행이동 이거 관련된 거 영상 네가 10개 찾아보면 뭐해,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항상 밑으로 가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동영상 개념 강의 집중해서 세 번 네 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에 뭔가 펑크가 나 있어가지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펑크한 거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자, 이제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개념이요. 자, 여기서부터 개 쉬워요. 자, 지금 했던 거 이해한 친구들은 대칭이동 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아까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했을 때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여러분들이 머가리만 있었는데 이거 다 직관으로 되기는 해요. 자, 한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이거 모르는 초딩이 없거든. 이거 초일도 해. 초등학교 1학년도. 자, 보세요. 자, 내가 만약 여기 점을 A,B라고 해볼게요, 형님들.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얘의 점을 X축에 대해서 막 대칭을 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따라왔니? 대칭은 항상 대칭은 수직이 되고 여기가 같게끔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왜? 그래야지 거울처럼 접히게 될 테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X좌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그대로 가요. 따라왔니? Y좌표만 바뀌죠. 보호가 반대. 이렇게 되네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X축 대칭이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X축 대칭은 점에서는 X가 안 바뀌고 Y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왜 외우냐, 하겠지? 이거 그냥 그림 그리면 되잖아. 이거 왜 외우지? 이거 초딩도 아는데.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도 가볼게요. 자, Y축 대칭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랑 데카코마에 접히면서 반드시 이렇게 수직이 되어야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 대칭이동 하시면 수직 그림도 꼭 그리세요. 니들 이런 거 안 그려가지고 틀려. 이런 거 잘 안 보여가지고 꼭 그리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높이는 무조건 B가 돼요. 맞아요? 근데 X는 길이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우린 얘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와! 안 어렵지 얘들아? 자, 그 다음 하나 더 알아야 돼요. 하나 더. 그게 뭐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자, 원점 대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렇게 대칭이동하게 되면 통통 이렇게 대칭이동할 수가 있겠죠. 점 대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선 대칭. 이렇게 여러분들 거울처럼 접는 거고 얘도 거울처럼 접는 건 선 대칭이라고 얘는 점 대칭이라고 해요. 점 대칭은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초딩 때 배운 적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묻는다라면 얘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Y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합동일까요? 직각으로 내렸죠? R 그죠?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빗변은 같겠죠? H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랑은 앵글이 같겠죠?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은 점대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대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Y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보여요? 아,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애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원점 대칭은요 사실상 대칭 두 번 하면 만들 수가 있어. 혹시 무슨 대칭 두 번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원점 대칭은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원점 대칭이 될까? 너네들이 여기를 여기로 보내고 싶어요. 한 번에 이렇게 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두 번 거쳐서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요? 여기로 보내요.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Y축 대칭하고 나서 S축 대칭하면 여기로 가죠. 그럼 Y축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S축 대칭하면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겠죠. 아! 그러니까 이 원점 대칭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은 Y축 대칭을 하고 나서 X축 대칭을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거 같죠? 또 거꾸로도 가능해. 여기서 X축 대칭 하신 다음에 Y축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어떤 연산을 두 개를 교환해도 된다는 걸 우리가 교환법칙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특이한 새끼예요. 얘는 X를 먼저 보내고 Y를 보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해되시니 얘들아? 어렵지 않지?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는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리시게 되면은 솔직히 눈깔이 있으면 다 아는 것들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이제 중학교 수학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초딩 수학이야.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중학교 수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하의 실력을 결정되는 개념이 하나 여기 나오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y는 x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a, b가 있어. 따라하니?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할 수가 있거든. 요렇게 따라하니? 그럼 애들이 이거 많이 외워요. 쌤 요거는요 얘랑 얘를 바꿔요. b랑 a를 바꿔요. 이거 졸라 많이 외우거든요. 자 이것도 이유가 왜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수학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얘가 b, a가 되는 건 결과만 알고 있는 건지 아직 몰라요. 자 얘가 지금 물음표입니다. 따라하니? 자 요거까지만 하시게 되면 대칭은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요 수직 2등분이 보여요? 수직 2등분 하면 떠올라야 되는 도형이 뭐죠? 우리 중학교 때 2등변 삼각형 떠올라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2등변이 돼요. 따라왔니? 자 여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 됐니? 자 보조선을 내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봐요. 따라왔니? 여기서 보조선 내릴게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형님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의 각을 X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각도 X각이 돼요. 왜? 2등변 삼각형은요 꼭짓각을 2등분하는 거지. 이것도 병신같이 수직으로 내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꼭짓각을 2등분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얘가 같아지면서 수직 2등분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게 특강 때 배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각은 뭐가 되냐 물어본다라면 여기가 45도거든요. 그러니까 45 빼기 X각이 되겠지. 같은 말로 여기도 45 빼기 X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결론 얘랑요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죠? H, 빗변. 맞아요? 앵거.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뭘 내렸죠? 수선의 발, 시읍비음 내렸죠? R. RHA 합동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길이가 A라면은, 여기도 A가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가 B라고 한다라면, 여기도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형님들? 그럼 얘는 좌표가 A만큼 올라가고, B만큼 오른쪽 갔으니까, B, A가 되겠죠? 그래서 X랑 Y가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대칭이동은요 점이나 함수나 결과론적으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이제 문제푼에 전혀 지장은 없지만, 자 일단 나도 함수 관련된 것도 한번 또 자취의 방정식 느낌 한번 내가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점대칭 요정도는 초등학교 수학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어디다 정리하시게 되면 172페이지에 밑에 공간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했을 때 얘네들이 왜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요거까지 정리해주세요. 거의 다 왔어. 요건 안 어렵지? 이건 초등학교 수학이야 얘들아. 이건 찐 초등학교 수학이야. 오른쪽은 중학교 수학이고 요건 정리해봐.
오늘도 수업 있으세요? 오늘까지 특강이신가? 네, 오늘까지요. 다 모셨구나. 네. 이거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뭐 어떡해요? 화요일 여기서 하니까 괜찮았어요, 애들? 아, 네. 딱다 탔어요. 그 뭐지 결석생이 네 명이 있었는데 걔네들까지 잠깐 탔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원래 저기 4강실에 있던 애들이 이제 다 같이 합류해가지고 그때 네. 그 지금 고3 애들만 있잖아요. 네, 네. 6강실에 네. 됐는데 어제. 걔는 6강실에 섰죠. 거기 네. 반도 이제 예비고일 반으로 네. 슬슬 바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떡하지? 여기 2강의실 쓰면 될까 그럼 잠깐? 걔네들은? 고3 3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선생님이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고1, 예비 고1에 대해 거기 반도 아, 그 고1을 제가 깔라고요? 네. 고1을? 아, 나중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 그쵸. 수능 보고 나서? 그러면 모집을 얘네들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모집을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은 하는데 개강은 11월 아, 잠깐만 그게 있구나. 현역 때는 시험 대비가 네. 12월에 시험일 거 아니야? 11월 말이랑 아닌가? 아니면 기말이 중3에서 기말 한번 볼게요. 아 예비 중3이면 빠르나? 아 맞다 중3들이 빠를 거예요. 네, 중2 중1보다 빠를 건데 그러네. 그래서 미리 좀 홍보 시작하고 그반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말고사가 근데 단유 얘네가 지금 중3 아닌가? 중점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3 반이 두 개. 네. 그렇게 되면 예비고일 반. 아니면 그 반 뭘로 할까요? 예비고일 반 아니면? 예비고일 아니면은 예비고일 애들이 데려가기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비고일이 제일 좋긴 하죠. 일단 지금 그러면 애들이 11월 말까지는 다 끝나거든요. 네. 기말고사가. 네. 제일 늦게 끝난 학교가 광명 중인데 11월 29일. 보통은 11월 20일 날 끝나요. 11월 20일. 얼추 수능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수분 반을 이제 맡길 생각이에요. 아, 네네네. 수분은 이제 저희 반 애들을 그냥 넘기려고 하거든요.
할게요. 써 좀 부숴 올게요. 네. 쏘리쏘리 원장님한테 얘기하느라 다 됐죠? 자 이제 도형으로 갈게요. 도형으로. 자 점은 했으니까 도형 가겠습니다. 휘자. 자 우리 한번 도형도 한번 가볍게 봐보겠습니다. 얘도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이것도 금방 끝납니다. 자 어떤 이런 X축이 이렇게 아니 X축이 얘가 Y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형 아무렇게나 만들게요. 뭐 대해서 도형이 만약에 뭐 요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 원래 함수 F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X축을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라색이 요렇게 접히게 되겠죠. 맞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흰색이 아니고 보라색을 원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걸 찍으세요. 자 P 찍어요. 아무렇게나 따라왔니?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점이 그죠? 요쪽이 되겠죠? 접히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왜? 얘를 여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죠. 왜냐면 이거를 접은 거니까. 따라왔니?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무슨 점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X축 대칭이죠? 그러면은 높이는 그대로 되고 Y값이 보가 아 미안 X값이 보가 반대가 되겠죠. 여기에 잡혀는 뭐라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X, 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즉슨 이 놈이 관계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얘가 관계식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죠. 즉 요 놈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래서 점이랑 똑같게 그냥 얘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시면 알아서 그냥 컨버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 아까 그 평행이동 부호가 반대가 되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얘는요 점은요 완벽하게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그냥 도형이 그냥 y축에서 대칭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대칭하게 되면 약간 요런 감성이 되겠죠? 따라왔니? 나는 얘가 궁금해. 궁금한 거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접었을 때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대응되는 요놈이 여기 오게 되겠죠?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니? 물어보신다면 X는 그대로 Y값이 컨버팅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놈이 여기 위에 있네요. 맞아요? 그 말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겁니다. 아, 뭔 말이야? 얘도 똑같네요. 점이랑 똑같이 X는 그대로 두고 Y값만 컴퍼팅 하시면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암기 없이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이거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이거 자부심 가지세요. 진짜 이건 진짜 너네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되는 애들은. 자 그러면은 원점 대칭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역함수 즉 Y는 X의 대칭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 수학과 시험 범위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Y는 X가 이런 게 있어요. 따라왔니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원래 함수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만약에 FX라고 하면 가정 한번 해봅시다. 했니? 그러면 얘를 Y는 X에 더 접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접힌 함수는 요 놈이 될 거예요. 따라와? 자 따라왔죠? 자 그러면 잘 들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 위에다가 P라는 점을 떡하니 찍는 거야. 따라와.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대칭 톡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대칭되는 점이 되겠죠. 따라와. 자 그러면 요 대칭되는 점은요 아까의 개념에 의해서 Y랑 X가 뒤바뀌게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냐면 Y, X라는 점이 될 거예요. 근데 얘 관계식이 뭐였죠? 요 놈이 관계식이었죠. 아 정확하게는 fx라고 쓰면 안되고 fx, y라고 해야 되죠. 음함수로 표시를 해야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놈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만족한다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f의 y, x 이퀄 0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얘도 좌표랑 똑같이 얘를 뒤바꿔주게 되면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수학과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네요. x랑 y를 바뀌었죠. 즉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겁니다.
정역과 치역을 바꾼 거, X랑 Y를 바꾼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수학화 개념을 여기서 잠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역함수의 개념이 약해요. 이런 게 다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점대칭이라는 거는 점은 점 같은,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함수는 싸그리 다 똑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원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된 건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173페이지에 보시면 요 그림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17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요런 걸 조금 적어주시겠어요? 요런 거 느낌 한번 적어보세요. 아, 우리가 원칙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컨셉으로 했을 때 대칭이동이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 정리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제 문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이번 특강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여기 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지 약간 나중에 막 수행 평가할 때 막 주제 잡을 때 할 거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 애새끼들 다 외우는 건데 너네들 이거 설명을 진짜 멋있게 하면은 학교 쌤이 진짜 높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주제 같은 거 여러분들 꼭 교과에 있는 개념을 잡아놓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수행 평가 주제 할 때 이런 거 강사들도 설명 못 하는 문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결과 외우라고 하시고 근데. 이런 걸 너네들이 보여주면은 좀 멋있지, 이런 게. 그리고 교수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왜냐면 교수님들은 늘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사전에는 외우는 게 없어요, 단어 외에는. 다 공부에 도 같으신 분들이니까. 그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을 느끼면서 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학종인 거. 왜냐면 학종은 점수 보고 뽑는 것도 있지만 교수는 입맛에 뽑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학생 때 얼마나 생각하고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은 수행평가 주제 같은 것도 잘 잡으셔야지, 그지? 내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학종 때 그러시면 되는 거다. 맨날 그냥 내는 거에만 의미 두지 말고 진로랑 엮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 한 변. 여러분들 그 174페이지에 예제 하나 했는데 요거 이제 1분만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대요. 자, Y는 자, 2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얘를요 각각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까지 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세요. 자, 해볼게요. 보시면요, 자, 이 x축 대칭은요 점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 이렇게 했을 때 x축 대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그대로 되고 y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x축 대칭은 이렇게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런 끝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이거 마이너스 y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그죠?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좋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러니? 자, 네, y축 대칭도 한번 봐볼까요? 자, y축 대칭은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이랑 똑같아요. 높이는 유지, 가로가 바뀌겠죠. 가로가 바뀐다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자리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돼요. 그럼 y 이퀄을 색깔 바꿀게요. 자, y 이퀄을 그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쁘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지. 돼? 그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y는 x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대칭은요 x랑 y가 뒤바뀌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X, Y에다가 X를 넣고 X에다가 Y를 넣으시면 게임이 끝나요. 자, 그럼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X 이퀄 2분의 1Y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양이 안 예쁘죠? Y로 정리하면 좋겠죠? Y로 정리하시면 Y는 2X 빼기 4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고등하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하필이면 이 새끼가 역함수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제 수학화 내용이니까. 라인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라인은. 라인이 그냥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가볼까요? 자, 원점 대칭은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요로 간다라는 얘기는 X도 바뀌고 Y도 바뀌죠? 그 말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흰색으로 가볼게요. 자, 시작. Y 자리에 마이너스 Y. 맞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 그러면 심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예쁘게 만들면 좋겠죠?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예쁘게 만들어요. 그럼 Y는 2분의 1X 빼기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 대칭은 결국엔, 대칭 이동은 점이랑 똑같으니까 후딱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면은 후딱 점을 찍어요. 점 찍고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함수의 이동은 점 대칭과 다르게 부호가 반대가 들어간다라는 게 좀 특수했던 건데 그게 왜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요게 이제 종강입니다. 그 종강이고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디 보자, 자체 교재 보시면요. 자, 그럼 이제 첨사쌤이랑 여기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202페이지 보시면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도형의 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번에 이제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현역 고1 기준 했을 때 시험 범위일 거예요.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일 거거든, 대부분 다. 근데 요거 도형의 이동을 잘하려면 당연히 도형을 이동시킬 애를 알아야 되겠죠. 뭘 이동을 시키겠습니까? 직선을 이동을 시키거나 원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함수를 이동시키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6단원인 도형의 이동을 잘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거를 싹 다 알아야 돼요. 요것도 만약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까지 해가지고 대칭이동 시키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는 그냥 싸그리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대부분 학교가 요거를 왜 2학기 중간고사에 넣냐면 외운 새끼들 처벌시키려고 여기다 넣어놔요. 진도를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좀 공부 잘하는 학군 가시면요, 요 단원을요 이미 시험을 중간고사 때 봤는데, 왜냐면 시험 진도 빨리 뺄 수 있으니까. 근데 2학기 때 또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냈던 거 또 내도 돼요. 그리고 또 심한 학교는요, 2학기 기말고사 있죠? 그거를요, 중간고사, 처음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중간고사 누적해가지고 돼요. 사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학교도 그랬었고요. 왜? 외운 애들 점수 계속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내가 한 시험 범위에서만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학교쌤들이 이제 니네 엿먹이려고, 앞에 걸 모르면은 못 풀게끔 간접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는 직접 출제를 앞에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우는 게 아예 안 먹히게 될 테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사립고 같은 자사고가 있는데, 내가 나왔던 학교가 자사고였죠. 거기는 가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시키는 거죠. 특목고를 간다던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안 먹히게끔 깨닫게 해주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해요.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야. 막, 씨발, 막, 교과서에 있는 지문 한 개도 안 내. 자사고 같은 경우는. 흥부전, 막, 놀부전, 막, 이딴 거 배웠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와.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비문학 내요. 읽어! 이러고. 그게 이제 실제 실력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선생님 정규반도 마찬가지, 학교별로 막 시험 대비 따로 막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학교를 시험을 보든 잘 볼 수 있게끔 내가 지도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내 목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시험 대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수능 만점자가 뭐 운상고 가가지고 내신 뭐 못 보겠냐? 뭐 진성고가도 그렇고 다 잘 보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학교 선생님 수업이랑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학생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건 니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것처럼 질문은 얼마든지 뭐 첨사쌤이 나한테 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니? 근데 따로 막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막 외우게 시키는 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나랑 같이 수학하게 되면 없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여러분들 25분까지 15분 정도 쉬는 거죠. 만약 일찍 가고 싶으시면 오늘 요거 도형의 이동까지 다 깔끔하게 다 하시고 오답까지 다 하시고 일찍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일찍 좀 보내드릴게요. 천사쌤도 일찍 가시면 좋으니까요. 오늘은 그 예상 문제 있죠? 요거 빼고 할게요. 예상 문제 빼시고. 다 빼불어! 예상 문제 빼불어요. 자, 빼부르시고. 오늘 개념만 공부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자, 204쪽까지만 다 풀면 내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랑 여기까지 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면 희망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여러분 반납하고 일찍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일찍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끝! 선사쌤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